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헌신하신 여러분들의 수고와 또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곱째 봉인을 떼었을 때에 약 반 시간 동안 침묵의 시간이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침묵이 흐르게 된 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일곱 천사가 나팔을 받게 됩니다. 또 반 시간 침묵이 흐르고 여덟 번째 천사가 홀로 등장을 합니다. 이 천사는 금 향료를 가졌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 향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모든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천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은 인재앙으로부터 나팔재앙으로 점점 강도가 높아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금향로에 담겨진 향에 제단에 불을 받아 땅에 쏟아부으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될 때에 그 기도가 쌓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제단의 불에 태워져서 다시금 그것이 땅에 쏟아지게 되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향으로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금향로에 담겨진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늘에 침묵이 흘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유배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격리의 장소이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과 고독과 외로움의 장소이며 가혹한 형벌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반모섬에 유배되는 무력감에 빠져있다고 하여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 중에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계시를 받는 동안 요한은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로 마지막 22장 20절에 가서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배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조롱을 받으며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해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고 돈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현실 속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듣기 위해 하늘의 침묵이 흐르고 이 기도가 천사로부터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광경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십니까? 오늘 저희들이 흘린 피, 이 피를 갚아주시기를 언제까지 하나님은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그들에게 주님은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너희들과 같이 피를 흘리고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기도입니다. 제단 아래 있던 자들의 기도가 오늘 올려지게 되고 성령의 불과 합쳐져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고 오늘 그 불에 그 진노가 땅에 쏟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지연이 무기한 지체된 것이 아니라 잊혀진 것이 아니라 기억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응답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우리는 첫 번째 인봉에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재앙은 이러한 우리에게 어려움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소망을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하늘 위에 올려진 것만이 아니라 제단의 불, 하나님의 영과 합쳐져서 땅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현실의 참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올려지면 하나님의 영인 불이 거기에 붙어서 다시금 그 기도가 땅에 내려오는 신비한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0절에도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제단에 불을 붙이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과 같이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고 기도 생활에 실패하면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를 포기하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생을 도우시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2차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그의 활동에서 은퇴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류의 열등한 분으로 만드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구제를 하는 일에 열심을 하게 될 때에 사역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곱 집사를 선출하고 그들에게 구제의 일을 맡기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비가 오지 아니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전염병이 있게 되고 또 메뚜기가 토산을 먹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나에게 나와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27전을 맞는 우리 교회가 기도의 통로가 되어서 하늘과 교통하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기도를 함을 통해서 질병이 떠나가고 토산물에 병충해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기도의 향이 제단의 불과 함께 땅으로 되돌아오게 될 때에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불 채비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8장에 이어지는 나팔 재앙, 네 가지 나팔 재앙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첫째 나팔 재앙은 피무 섞인 우박과 불로 인해서 땅과 수목이 파괴되는 재앙입니다. 둘째 재앙은 바다와 같은 곳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가 파괴되게 됩니다. 세 번째 나팔 재앙은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물을 파괴하는 물샘을 오염시키는 재앙입니다. 네 번째 나팔 재앙은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천체 이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요약을 드릴게요. 첫째 나팔 재앙은 땅을 황폐시키는 재앙입니다. 두 번째는 바다를 황폐시키는 재앙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마시는 물을 오염시켜서 물을 마실 수 없는 재앙입니다. 네 번째는 천체가 어두워지는 천체의 재앙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 재앙이 있은 후에 독수리가 등장을 합니다. 독수리는 긴장감을 더해주는 새인 것입니다. 독수리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을지어다. 오늘 화가 더 세 번 더 있을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섯 번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늘에 별이 하나 떨어지게 되고 그 떨어진 별이 무조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무조갱은 밑빠진 웅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속 무한히 깊은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조갱의 열쇠를 가지고 그 무조갱을 열게 될 때 황충이 솟아올라와서 하늘을 뒤덮게 됩니다. 황충은 전갈과 같이 강한 힘과 쏘는 독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쏘이면 쓰러질 정도로 고통을 주는 존재입니다. 황충은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게 됩니다. 죽게 싶은 정도로 심한 고통을 주게 되고 이 재앙은 최종의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5개월 동안 계속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유프라데 강에 결박되었던 네 천사가 풀림을 당하게 되고 유브라데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바벨론과 아수르 등 큰 침략자들이 일어났던 장소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상징되는 장소입니다. 이것을 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격전지로 이야기될 때에 아마겟돈과 곡과 마곡과 같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가 풀리게 되고 2만만이나 되는 마병대를 보게 됩니다. 2만만은 무엇입니까? 2만 곱하기 만 하면 2억이 되는 것입니다. 2억이나 되는 많은 마병대의 모습입니다. 많은 숫자의 마병대를 보게 되고 그 말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지상의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3분의 2는 살아있었지만 아직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재앙을 회개하는 것과 연결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재앙과 심판은 인간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내려지는 저주입니다. 계속되는 세상의 재앙의 모습을 보면서도 인생들이 완악하여서 회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번 많은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친한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오크라호마주에서 목회를 하신 목사님인데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고. 왜냐하면 오크라호마주에 한 10cm의 눈이 와가지고 또 추워가지고 자동차들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래서 20여 년 동안 목회하는 중에 처음으로 당하게 되는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얼마나 쓰나미가 많이 일어나고 미국의 땅에도 재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하여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속적인 탐욕에 눈이 어두워지고 악행을 더해가는 저주의 자식들이 많아지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많아질 것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대상이요 언젠가는 불타게 될 세상이기에 우리의 가치관과 기대와 환상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선교의 대상은 될지언정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지위를 누리고 어떠한 부를 누리고 어떠한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소망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함을 가지고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세상의 구조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 그의 눈이 멀게 되고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안수하게 될 때에 눈에 있는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되고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눈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그가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식과 명예와 자랑입니다. 그것을 더욱더 많이 갖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의 자리에까지 앞장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비늘이 다 벗겨지게 되고 영적인 눈이 환하게 열리게 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식과 명예와 자랑과 모든 세상의 가치가 배설물과 같이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보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블랙 프라이데이에 너도 나도 많은 물건을 다 그거 다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다 쓰는 것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 다 쓰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있는 것에 족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되 왜 그러냐? 이 세상의 행적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안개와 같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욕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격리되어 고고한 학과 같이 방관제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뭐 목사님 우리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뭐 그렇게 주님만 찾다가 살지요 뭐. 주님 그거 원치 않아요. 오늘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서 함께 일하고
문제를 끌어안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지난 수요일에 고 최명생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의 복음화에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에 신문에 또 한 비화가 소개가 되었어요. 전쟁 중에 북한 괴뢰 중장 길원필을 생포했는데 그분이 그저 귀화를 하기를 원했지만은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권총을 달라고 그러고 내가 그 권총으로 죽겠다 그러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데리고 다니던 고아 한 아이가 있는데 이 고아를 좀 부탁해 주시오. 그래서 이 최명신 장군이 비록 적군의 장수지만은 오늘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사실 적군의 고아의 소년을 입적시키는 일로 인해서 앞으로 군 생활에 진급이나 불이익을 당할 것들이 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올 것도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 고아와 같은 소년을 자기의 동생으로 삼고 그 소년을 공부시키고 나중에 서울대학을 나오고 석박사가 돼서 대학의 교수를 하시다가 10년 전에 은퇴해서 이번에 죽음의 거기에서 상주 노릇을 하면서 형님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이렇게 그 모습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의 역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죠. 오늘 내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내 한 목숨을 지켜내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보여주면서 끝없이 복음을 제시하고 한 생명이라도 죽게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기술 문명이 초고속으로 발전돼서 초고속 인터넷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한번 딱 하면은 한눈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다 눈에 볼 수 있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도는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지 기도하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을 해요. 그래, 인터넷에 들어가서 많은 정보를 얻는 게 최고지. 뭐 기도해서 뭘 보이나? 인터넷에서 한번 클릭하면 다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지 인터넷을 보는 시간은 길어가는데 기도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어요.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너무나 약해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기도의 향이 올라가야 하나님의 영인 불이 붙을 거 아니요. 그래서 그 불이 응답으로 우리에게 내려올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의 향이 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불을 붙여서 그 향이 타서 다시 우리에게 응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오늘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향만이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유일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세력들이 나를 위협하고 내 자신이 세상 앞에서 너무나 작게 여겨지는 또한 세상에 패할 것만 같은 절망감이 찾아온다고 하여도 세상은 결국 우리의 기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함을 통해서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낙심할 수 없는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주년을 맞이하는 베다니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제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저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열린 문 교회가 되고 우리의 드려지는 기도가 주께 상달되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주께 흠양되며 오늘 우리에게 드려지는 모든 봉사와 헌신들이 주께 받으시는 그러한 봉사가 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팔재앙이 무엇입니까? 나팔재앙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으로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 소리로 강림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주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 재앙이 올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기억이 안 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잔치 참여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 올 때 하늘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럴 때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는 우리 기도하십시다. 네, 기도 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기도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뭐 다른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기도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도 안 하고서는 와가지고 목사님 뭐 그래요. 제가 상담은 합니다만 기도하세요. 뭘 걱정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기도의 향이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내게 응답되는 귀한 역사,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서운 나팔재앙이 올 터인데 주님 준비하게 하시고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부르며 천국 참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도 요한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뵙게 되는 위로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